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트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릴 텐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꼼꼼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많은 장입니다. 특히나 주도주, 주도업종이 없어서 주가 역시도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장인데 오늘 시장의 그 분위기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종가 상황까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아침부터 해서 증시도 올라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결국 0.04% 하락한 2,60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렸죠. 코스닥은 0.1% 하락한 76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많이 소외된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계속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하고 자동차, 이 운송 장비 이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쪽도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동차 섹터까지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1,371원대에서 마쳤거든요.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0.4%가 올라왔고요. 최근에는 1,300원 이 아래쪽까지 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이 하락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반전이 돼버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을 팔고 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결국 이제 주식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심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팔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가장 많이 샀던 건 결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전까지는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표가 좀 많이 몰렸고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죠. 11월 대선에서 과연 누가 될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될 거예요.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이제 물건에 세금을 더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과 함께 그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11월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물가가 치솟으면서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의 투자는 이제 결국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상승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이 또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 메리트가 또 생겨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주들의 매도에 의해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만간 이제 다시 또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증시 혼자 가고 국내 증시는 안 간다. 뭐 이런 장은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좀 이제 뒤늦게 올라갈 뿐이고요. 그리고 상승 폭에 있어서 조금 이제 더딜 뿐이지만 결국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많이 이제 할인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싸게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될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 지금부터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정 멘토입니다. 아,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고요. 네이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만 1000원에 40%. 18만 1000원에 40%요? 네. 아, 이거는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그렇죠. 제가 한 평당가 21만 원 정도에 샀다가요. 네. 15만 5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가격 만들어 놨거든요. 아, 추가 매수를 그래도 잘하셨네요. 밑에서. 네. 근데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20만 원대니까 단가는 많이 떨어져서. 네네네. 일단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유가 어찌 보면은 좀 단순한 이유는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는 이제 그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근래 들어서 네이버하고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죠. 그죠? 네. 예전에 올라갈 때도 카카오가 같이 올라갔고 또 떨어질 때도 같이 또 했으니까. 근래 이제 카카오의 주가를 잠깐 보면 이제 카카오도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일단 각자 어쨌든 이제 내용들은 다르죠. 카카오는 이제 뭐 김범수 의장과 관련된 뉴스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라인 야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뭐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 저는 네이버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네이버가 어찌 보면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광고 쪽 사업이 매출에서 비중이 크죠. 그죠? 네네. 그래서 광고 쪽 사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해야지 광고 쪽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광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죠? 네. 경제가 안 좋으면 그만큼 광고를 많이 안 해요. 그죠? 경제가 좀 좋아질수록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하죠. 요즘 들어서 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를 많이 좀 아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는 시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또 소비도 늘어나고 이제 점점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는 지금은 이게 장기 플랜으로 보셨는지 단기 플랜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 플랜으로 본다면 비중도 많으니까요. 장기 플랜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네.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매수를 했을 때가 처음에 2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20만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네네. 20만 원까지 일단 뭐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추가 매수까지 했으니까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 20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갔다가 그때 정리하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저는 네네. 20만 원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꼭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정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선 ENT고요. 네. 네, 9,700원에 20%요. 인선 ENT요? 네. 9,700원, 20%. 네. 자, 이 종목은 좀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2022년 정도의 가격이네요. 예. 자, 근데 이 주가가요, 참 아쉽게 4월 달에 쫙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밀려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네. 20%라는 가격이 추가 매수를 한 예. 가격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가격인가요? 한 번에요. 한 번에 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예.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락이 예. 과연 여기에서 잡힐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인선이한테도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많이 밀린 거예요. 5천 원까지 왔다는 건 정말 많이 네.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예. 하고 있는 사업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여름철에 수혜주라고 하죠. 태풍 수혜주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테마를 사긴 하는데 이번에는 예. 테마를 좀 덜 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인선이한테는 가장 예.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예. 일단 일반 폐기물과 자동차 쪽도 역시 뭐 지금 수익성이 나쁘진 않거든요. 앞으로를 봤을 때도 예. 그렇고. 그리고 예. 그 경기를 되게 많이 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하락이 많이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예. 최근에 시장의 거래도 좀 없잖아요. 시장 자체가. 예. 그래,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수급이 돌지 못해서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예.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는 이제 가격대가 지금 차이가 좀 있어서 추가 매수를 예. 해 주는 것도 저는 이제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종목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 예. 추가 매수해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추가 매수 자리로 본다면 위쪽으로 6,500원 자리 예, 여기까지 확실하게 올라와 줘야 거래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때 예. 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비중은 매수한 비중만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 자체가 아직 많지 않아서 만약에 예. 추가 매수한다면 10% 정도. 지금 예. 이제 비중이 한 절반 정도죠. 그 정도까지 예. 해도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중간에 예. 한 8,000원 정도 가격에 오면요. 한번 이제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떨어졌을 때 말고 올라오는 거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8,000원에 한번 연락 다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국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 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가스공사고요. 네. 4만 6천 원에 한 60% 됩니다. 4만 6천 원에 60%요? 예, 사실은 4만 7천 원부터 매수를 하고 가지고 가다가 네. 아주 뭐 조금 떨어져서 4만 원 5천 원대에서 또 매수하고 그랬더니 엊그저께 가더니까 막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서 이거 대왕 고래주고 뭐 괜찮고 그랬다 원래 금방 보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는데 네. 너무 떨어지니까 예, 겁이 나네요.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예. 이그 동해 가스전 개발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네네네. 이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서 여당과 네. 야당이 지금 이걸 놓고 지금 공방전을 네. 벌였는데 솔직히 네. 이제 동해 가스전이 되면 이제 정말 많은 양의 매장량이 있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네.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률이 네.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낮은 사업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애초에 지금 근데 이제 그 논란이 좀 많이 나온 게 호주 네. 업체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발을 뺐는데 액트주라는 회사가 네. 들어와서 그러면서 네. 이제 이게 왔다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좀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아마도 이제 사실 저는 그래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알려진 바로 의하면 연매출이 네.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매출이 3천만 원대인 회사라고 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이라면 네. 이제 개인의 어떤 연봉 정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믿을만하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네. 결과는 나오겠죠. 어떻게 뭐 이제 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네. 좀 많기 때문에 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하지만 네네. 이제 이런 논란들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는 흔들리는 거라 주가는 이제 네네. 장기전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기 네. 플랜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서 단기를요? 네 아래쪽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하락이 네. 좀 나왔거든요. 근데 하락이 계속 네네. 나오다가 잡혀준 네. 가격이 3만 8천 원 정도 가격에서는 잡아줬었어요. 그 전에. 근데 만약에 네네. 잡아주던 가격 네.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투매가 그렇죠.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감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60%라는 비중을 이미 사셨으니까 이걸 빠지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손절가는 일단 3만 8천 원을 잡아두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네. 반등 주면 이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4만 네. 7천 원 위로 딱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일단 떨어지고 있거든요. 추세가 자체가. 위쪽으로 네네. 보시면 이제 고점이 여기에 있다가 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먼저 있잖아요. 네. 4만 7천 원에 한번 샀었거든요. 네. 4만 7천 원에 한 300주를 샀었는데 네. 그때 그날 산날 보니까 5만 2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이거를 매도할까 그러다가 아 그때 놓치셨구나. 못했거든요. 네. 아. 그래서 떨어지더니 4만 5만 원대 이렇게 되더니 네. 나중에 떨어져 4만 5천 원대 사고 4만 4천 원대 사고 3천 원대 사고 하니까 네. 최저는 이제 4만 2천 원대도 샀어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만큼 올라갔다가 네. 반등이 짧았고 그다음에 밀릴 때 쭉 밀리잖아요. 네, 예, 그만큼 맞습니다.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이번에 네. 4만 7천 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정리만 잘 하시고 아래쪽은 일단 3만 네. 8천 원 자리는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로 봐야 되거든요. 네, 단기로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큐렉소. 큐렉소. 14,000원에 10%입니다. 14,000원에 10%. 네. 네. 딱 반토막 났는데 추가 매수를 좀 요즘 한 7,000원대에서 그걸 좀 상당히 못 믿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가 14,000원에서 딱 진짜 절반 반 네. 딱 50%가 떨어졌네요. 네. 근데요. 큐렉소는 예. 그때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거기 뭐 의료용 로봇 한 뭐 쪽 해서 이제 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큐렉소도 그렇지만 의료용 로봇 관련주 있죠. 뭐 의료 예. AI, 의료 로봇 이 관련주들이 예. 2023년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예.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제 이슈가 됐었고 이제 수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의료용 로봇 쪽은 성장 사업이에요. 그것 맞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접목될 수 있는 그 영역은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 이제 항상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의료용 로봇 성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실적이 따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실적도 지금 손실을 계속 이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이제 실적이 눈앞에 계속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예. 많이 올라갈수록 거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빠질 때 정말 많이 빠져요. 오를 때는 그만큼도 많이 올라가지만 큐렉소도 지금 이제 하락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아직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락한다면 이제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올라간 만큼 많이 누른 거예요. 또 많이 누른 예. 만큼 옆으로 또 횡보하는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질 때 사면 안 돼요. 빠지고 있는 중간에 사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빠져주고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 크레스토 주가를 보면은 빠진 다음에 옆으로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 그죠? 이때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치고 여기서도 이제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쭉 이제 치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밀린 거예요. 밀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 이 기간이 이제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횡보하는 어떤 이제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큐레스는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좀 지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직 5개월을 넘겨야겠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개월은 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이제 오히려 하락이 잡히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은데 제가 보는 가격은 최소한 9천 원은 넘어가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떨어졌을 때보다는 9,800원요? 9,000원. 얼마요? 네, 9,000원 가격을 확실히 넘어가 줬을 때 그때 아마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차라리 그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시고 뭐 추가 매수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수 단가가 높긴 하지만 한 5% 정도만 매수해도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퍼시픽 12만 네. 3,500원에 30%입니다. 12만 3,500원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예. 오래되셨어요, 이 종목? 아니, 올해는 안 됐고요. 며칠 되신 거죠? 지난주 정도? 예. 네, 그죠. 15일 되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수 단가가 뭐 추가 매수해서 혹시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 전에는 단가가 좀 있었군요. 예, 14만 얼마.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퍼시픽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는 중국 영향을 좀 받는 편이에요. 예. 그죠. 근데 물론 화장품 섹터가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실적이 그동안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이 중국 관련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 또 투자를 또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꺾였던 부분이 바로 이때요. 이때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도 이때 올랐거든요. 이때 올라갔다가 이제 눌린 게 중국 증시가 떨어질 때 그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흐름을 좀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원래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많이 높았고 하지만 이 판로를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 판로를 많이 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일단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섹터는 다시 한번 시세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비중도 많이 실어놨고 가격 단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더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물량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낮으니까요. 위로 올라오면 이제 15만 원 정도만 와도 충분히 수익금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왔을 때는 10% 정도 비중만 남겨놓고 나머지 20%는 수익을 챙겨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조금 더 길게 해서 18만 원 정도까지 올려다 보고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요.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있거든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그리고 나머지 주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이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 뭐 시간대에는 너무 늦지 않게 좀 1시면은 한 10분이든 15분이든 일찍 와서 편하게 자리 맡고 그리고 강연회를 들으시면 됩니다. 뭐 대동서적 건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지하철 타고 오신다면 사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가 강연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 한번 참여하시면 뭐 다음에 강연에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방송도 있어요. 심야 주식 저녁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19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매수하셨는데 오늘 어제 많이 빠지네요. 이 전략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5%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의 경우에도 한 2%대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틀 동안에 5% 이상이 빠진 거죠. 셀트리온의 주가는 솔직히 지금 딱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고점을 올려놨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잡아놓고요. 위쪽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의 가격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 안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횡보하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답답할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업종 시장을 조금 이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에서 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특히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이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으면 분명히 다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지금 셀트리온도 결국은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빠지고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영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하락에 대한 이제 뭐 이 정도면 많이 빠진 상태고 조금 더 흔들린다는 건 시장 영향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계속 하락하거나 뭐 주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위쪽으로 21만 원 가격대를 일단 목표가로 보세요. 21만 원 가격이 왔을 때 힘이 없다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2천 원이니까 이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밑에서 다시 산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22만 원 왔을 때 그때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면 이 고점이 뚫렸을 때는 또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보시고 만약에 21만 원 넘어가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23만 원까지도 사실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은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세요. 나중에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020원이에요. 자, 그리고 5% 비중을 매수하셨네요. 탈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우, 이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죠. 6,000원대에 매수하셨으니까요. 이거 아마도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SFA 반도체도 그렇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사실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2023년도의 실적을 보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고객사이기 때문에 HBM 관련 반도체 관련주로도 이제 시세가 흐름을 잠깐 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후공정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전체 섹터의 어떤
그 업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건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종목들 일부 그 종목들입니다.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은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는요, 업황의 사이클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황 사이클을 탈 때, 그때 이제 이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원래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된다면 SFA를 통해서 SF를 비롯한 이제 이 전통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종목은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반등 줄 때, 그때 추가 매수 잘하시면 저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요, 4,300원 정도를 일단 보세요. 4,300원이라는 이 가격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4,300원 위로 올라오면 확실하게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5%만 추가 매수 더 하시면 돼요. 단가 떨어지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6,000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한 4,300원 구간 돌파하는 거 확인되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왔을 때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을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하나옵션이고. 네. 네, 32,000원에 20%입니다. 32,000원이요? 네. 네. 자, 32,000원이면 매수 시기가 뭐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예, 9월 초 좀 한참 떨어질 때. 아, 떨어지다 하셨군요. 예. 잠깐 수익이 나긴 했네요. 예, 예. 이거 혹시 그 올해 그 좀 길게 보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매수가까지 잘 안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네, 그렇죠. 지금 이게요, 우리가 LNG 선박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이제 뭐 삼성 그 중공업과 이제 삼성 중공업도 그렇고, 이 조선 해양 관련 사업, 이제 특히 LNG 선박이죠. 선박 관련주들이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대장주로 네. 본다면 사실 이제 그 하나오션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던 건 아니고요.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뭐 HD, 뭐 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였고, 이 종목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다른 애들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도 이 종목을 샀다는 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그 생각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건요, 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재료가 붙고 테마를 타면 거기에 그 안에서 주도주가 생겨나거든요. 네. 보통 주도주가 가장 강한 놈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강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얘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 없이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을 선택하는데 그 종목은 이제 약간의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LNG 선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많이 올라갈 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거든요. 근데 유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선박 수요가 좀 이제 부진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유가가 좀 올라갔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지난번에 올라갔다 한번 밀렸는데 매수한 가격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이왕 기다린 거 저는 뭐 3만 4천 원 정도까지만 이제 3만 3,500원 정도? 네. 이 정도 올라오면 저는 그때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1,850원에 30%입니다. 21,850원이요? 예. 아,
오늘 올라서 저는 아 수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아이고 물려있던 종목이군요.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시니까 워낙에 또 뉴스가 많이 나왔고 아마존에서 이제 그 SMR 이제 소형 원전 투자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일단 상승했고 매수하신 가격이 21,850원이면 거의 22,000원에 가까운 가격이고 지금 이제 손실 중이란 말이죠. 이거 장기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보기보다는 이번에 재료가 일단 나왔고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000원 위로 한번 반등 주면 짧게 그 탈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22,000원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했다가 나중에 2만원 아래로 다시 또 빠지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반등 시에 22,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애널리티 상담해 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우, 저는 삼현이라는 걸 샀는데요. 네. 그 무상증자인가 뭐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26,550원에 15%. 자 지금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저렇게 돼가지고 무상증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네.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무상증자의 기준일이 18일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잠깐만요. 권리를 17일날 권리를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언제 사셨어요, 이거? 그거 15일날요. 15일날 사셨어요? 네. 이게 무상증자를 이제 하는 건데, 무상증자라면 네.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이제 한 주당 두 주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처음에 매수했을 때, 그 주식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주를 샀다면 한 주당 네. 2주를 주니까 그러면 20주를 네. 더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네, 네, 네. 그 대신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떨어진 만큼 예. 주식이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떨어진 만큼 주식 수가 들어온다는 건 뭐 이렇게 손실이 아닌 거예요. 가격만 예. 떨어졌을 뿐이고 나중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네.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무상으로 주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무료로 주는 거예요. 왜 무료로 예. 줄까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그만큼 네. 이제 그 베푸는 거죠. 이익을 네.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돈을 회사가 못 벌고 있으면 무료로 주식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히 나오는 예.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근데, 네. 선생님, 그게 이제 저기 어떻게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네. 이거는 지금 무상증자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이번 달 18일이면 네. 신주 매중 기준일이 18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13일 날 상장이 되니까 다음 달 13일 날 주식이 예. 들어와요. 주식이. 예. 그러면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매도해도 주식은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팔아도.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식이 들어올 거고요. 뭐 지금은 굳이 팔 필요 없고 나중에 그냥 만 원 있죠? 만 원 위에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팔고 나오세요. 상장하기 저 다음 달에 들어올 건데 상장 네. 언제 이 기준일만 지나면 팔아도 나중에 주식은 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거는 상장할 때 이렇게 저기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려나? 아유 그건 이미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기 전에. 자, 한일 시멘트고요.
자, 매수한 가격은 13,700원이고 비중은 10%. 자, 13,700원에 10% 비중이면 지금 일단 수익이 나오고 계신 건데 거래가 너무 없는데 홀딩 보유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사실 거래가 없다는 건 이제 매수할 때부터 좀 느끼셨을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매수를 일단 하셨으니까. 근데 거래가요, 지금 이제 매수 거래 자체가 없지만 아주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지금 10억 이상 거의 20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일단 발생하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10만 주 이상의 거래는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다만 지금 뭐 여기서 추가로 더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해시멘트는 위쪽으로 너무 오래 가지 말고요.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가격에 오면 이 사이에서 정리만 잘하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500원 위로 올라오면 뭐 매도하고 그렇게 나오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 쇼핑. 롯데 쇼핑.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만원에 7%. 15만원에 7%요? 예. 아, 이거 오래됐군요, 많이. 예, 오래됐어요. 와, 예. 정말 많이 됐군요. 지금 보니까.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6년 가까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이거를? 그냥 포기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 처음에 예. 그 매수한 비중이 7%예요? 예.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못했어요, 그냥. 추가 매수를 혹시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생각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많이는 아니고요. 한 3%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서 네. 그럼 단가가 그래도 너무 이제 비싼 이제 높으니까 3%만 더 추가 매수해도 단가가 네.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저점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져서 저점을 충분히 잡을 정도의 가격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가를 그냥 간다면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3%를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완전히 손실을 다 회복하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3% 정도 추가 매수한다면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회복하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3% 추가 매수한다면 나중에 8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네. 다시 상담. 네, 맞아요. 지금은 일단 여기 있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어쨌든 손실을 좀 많이 회복은 했을 거예요. 그때 이거를 정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그거를 그때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꼭 연락 주시고 추가 매수 3%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엔티움이고요. 네. 97,200원에 12%입니다. 97,200원에 2%요. 2%요. 예. 자, 덴티움 보겠습니다. 일단 97,000원 가격이면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예. 자, 일단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고 나서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샀는데. 아, 추가 매수하셨어요? 이게 예전에 9만 원대 후반에서 다시 반등을 해갖고 이제 네. 했는데 이게 뭐 7만 원 뭐 6 바로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해갖고요. 지금 보니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도요. 임플란트 이 사업이 성장성은 사실 굉장히 높은 사업이긴 해요. 이게 예. 우리가 고령화 이제 사회로 가면 당연히 임플란트 쪽은 당연히 그만큼 이 많이 이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보면은 제가 예전에 봐도 덴티움도요. 예전에 주가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이거 지금 아마 그 화면에 지금 끊겨 있어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화면에 끊기지 않는 선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덴티움 주가를 잠깐 보면 예전에
이 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때.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거의 몇 년 동안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성장성이 예. 변한 건 아니에요. 이 임플란트 사업이 뭐 고령화 사회가 뭐 없어진 이제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1년까지는 아니어도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매매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덴티움도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조정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덴티움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간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매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97,000원 가격이면 지금 이제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게 아니라면 반등 나왔을 때 좀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를 본다고 해도 하락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요 좀 일찍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은 있거든요. 이 가격은 이제 7만 현금이 50% 정도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한번 했는데 여기서 반등 바로 안 나오면 돈이 계속 네. 들어가요. 네. 밑빠진 중에 물붓기처럼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7만 원 네. 정도, 7만 원 가격 아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네. 많이는 말고요. 그냥 3% 네. 정도만 더 해서 단가 좀 떨어뜨려. 네. 그러니까 15% 정도까지만 하세요. 네. 아니면 이제 12%를 해갖고 확 낮춰버리니까 더하지 말. 그럼 만약에 네. 그러면 예. 12% 가지 말고 한 예. 8% 정도? 네. 8% 정도. 네, 8% 예, 정도만. 예. 7만 원 아래에서만 떨어진다면 예, 예. 말이에요. 그럼 8% 정도 예. 매수하면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 반등 나오면 대략 한 9만 5천 원 정도? 예. 아니면 이제 매수가보다 좀 위에서 반등 줄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아니면 이제 이 종목은 밑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올라가는 데까지 과거에 올라갈 때도 보면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올라갔던 적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참고해서 예.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희는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있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안산에서 강연을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